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란 말 그대로 세속, 현실, 물질, 그리고 인간 본의, 인간 중심 이 두 가지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신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또 초자연적인 존재, 영혼, 천국, 영원한 세상 이런 개념들은 모두 판타지나 아이들의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몇 가지 생각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오직 자연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자연주의가 있고요. 인간의 행복은 오직 물질적인 만족에 달려있고 정신적인 행복 이런 것은 허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인간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과 그에 따른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런 신념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서구사회는 중세 기독교의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나서 인간의 이성과 그 능력에 눈을 뜨는 계몽주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계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신은 죽었고 인간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속적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간관은 어떤 것일까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낸 그런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진화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우주가 우연히 발생할 때 그 어딘가쯤에서 어떤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 단순한 생명체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된 것이 오늘의 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인간은 오늘도 여전히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특히 진화의 과정에서는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고 그 환경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원리를 말합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이 적자 생존의 이론을 개인, 인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제국의 흥망성쇠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생물학적이나 또는 사회적인 완전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인간이 어떤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육체에 한정되고 살아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야 하는 인간 사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무한히 진화,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방해하는 것, 즉 인간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무지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아직도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능력이 충분히 진화하고 개발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직 완전한 진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의 상태, 인간을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절대자라고 하는 신의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자율성과 이성을 억압한다는 이 초월적인 존재인 신, 있지도 않은 이 허구적인 실체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명령에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은 여전히 진화하거나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잠재력을 폄하하고 그 신이라는 허구의 실체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죠.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최근에 그 인공지능의 출현을 매우 반깁니다. 이들은 인간의 진화가 이제 기술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인간과 기계가 결합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멋진 그런 새로운
인간, 사이보그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학기술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딜레마조차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언론과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속적 인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33년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듀이를 포함한 한 34명의 사람들이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공표했습니다.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처럼 그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인본주의 선언, 인본주의자 선언 이런 것들을 발표했죠. 이후에 1973년과 2000년에 한 번씩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그때 그 인본주의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DNA, 초기 DNA 연구자였던 프란시스 크릭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 등이 이 인본주의자 선언에 동참한 분들입니다. 1941년 미국에서는 인본주의자 협회라는 것도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1953년부터 매년 한 명씩 그 올해 인본주의자상 이런 걸 선정해서 수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협회의 모토는 Good without a God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자신들은 모든 진보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인본주의자, 무신론자, 그리고 자유로운 사상가들 사이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올해 인본주의자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정말 이분들이 현재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적인 유전자, 또 눈먼 시계공 등의 아주 대단한 책을 쓰신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슨도 이 상을 수상했었고요. 1990년에는 CNN과 터너 미디어 그룹을 설립했던 그 창시자였던 테드 터너도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로봇 같은 그 공상과학 그 소설들을 많이 썼던 아이작 아시모프,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TV 시리즈 진행자로 유명한 칼 세이건, 인간의 욕구를 단계설로 나눈 아브라함 메슬로우,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등의 좋은 글을 남긴 에리 프롬,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 연맹의 창시자였던 마가렛 생어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인문, 사회, 심리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아주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 미국 대학의 캠퍼스가 왜 이렇게 세속적 인본주의로 물들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이 세계관에 상당 부분 많이 동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특히 제가 마가렛 생어라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 Planned Parenthood라고 미국 가족계획연맹이라는 NGO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계획연맹은 현재 미국 최대의 낙태시술 기관이고요. 이 낙태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UN을 무대로 해서 전 세계 이 가족계획연맹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면서 낙태라든지 불임시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인간관을 살펴보면 마가렛 생어가 왜 그렇게 낙태를 지지했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불임시술에 왜 그렇게 열심히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자신이 보다 나은 인류를 위해서 보다 나은 인간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인간이란 어떤 절대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존엄성을 부여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다른 생명체들보다 좀 더 환경에 잘 적응해서 발달한 고등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진화되고 발전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인간들 가운데서도 매우 우수한 인간들, 가장 환경에 잘 맞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하겠죠. 이러한 우생학에 기반을 둔 인간관을 가진 마가렛 생어가 낙태나 장애인의 불임시술 등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정말 인류사회 진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일했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몰랐는데 나는 세속적 인본주의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신론자이고 또 진화론을 신봉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이고 죽음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모든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당신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자이십니다. 오늘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남은 세계관들 이야기할 텐데 끝까지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